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오늘 여기 보이는 난초 다 중투이죠. 신문이라는 품종인데요. 오늘 신선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가 해마다 시합이 돼서 제가 방송에 나갈 때마다 들고 나가던 신문이라는 중투이죠. 색상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입장이 모두 6장입니다. 그리고 새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십몇 년째 길러고 있는데 저에게 효자이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팬분들께서 한 초 또는 두 초 정도를 정자를 분양받았어, 나도 우리도 모두가 이렇게 크게 박사님, 명진아님처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앞에 촉을 사야 될까요? 뒤에 촉을 사야 될까요? 두 촉을 사야 될까요? 한 촉을 사야 될까요? 그리고 한 촉의 4분의 1 값에 해당되는 노촉, 늙은 촉을 사야 될까요? 이건 각자의 경제 사정과 또 난초를 구할 수 있는 돈을 들고 간다고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구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충족이 돼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대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설정을 해서 이 종자를 드려야 될까,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등을 한번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많은 애란인들께서 큰 대회에 가서 완성된 작품을 보면 와, 나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충동, 그리고 정상적인 도전의식 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촉, 두 촉, 통으로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기 부담이 너무 가겠죠. 한 촉, 두 촉을 들여서 길을 가야 되는데 그때 참고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편 영상이. 자, 신문이 이렇게 다섯 답은 있군요.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 모촉이 이렇게 큰 난초에 버금가는 이풀이 상태의 모촉이 되겠습니다. 자, 잘 한번 재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1.2cm가 나오는군요. 길이는 20cm가 나옵니다. 1.2cm, 길이가 20cm.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이 촉을 한번 볼까요? 아주 작습니다. 6mm 정도가 나오고요.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절반 정도 됐죠. 모촉의 벌브 직경은 약 1cm 정도가 나오는데 자초의 벌브 직경은 약 6mm 정도, 딱 절반 정도, 절반도 안 되는군요. 자, 굉장히 가늘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박사님, 명장님, 뭐 당연히 가늘어지겠죠. 한 촉을 사서 한 촉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신문은 똑같이 한 촉을 나누어서 구했는데 크기가 비슷합니다. 넓이도 비슷하고 여기는 확실히 위축되고 작아졌죠. 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천종, 여기 있는 이 신문, 여기 있는 이 신문 모촉 대비로 본다면 월등하게 이 녀석이 굵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더 가늘게 나왔을까요? 바로 나이, 그리고 앞에서 길러든 사람의 저장양분 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장양분 율, 박달난초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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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기 있는 이 천종은 한 촉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화가 더 굵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그럼 똑같은 중투인데 어떤 중투는
절반으로 위축되고 어떤 중투는 그럭저럭 유지가 되고 어떤 중투는 단접인데도 불구하고 더 굵게 나오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젊다라는 것과 그리고 겨울 광합성 양을 얼마만큼 식혔는가에 의한 당 축적도에 의해서 신화가 더 굵어진다는 점입니다. 이퍼리 전체가 초록색에 가까운 정도의 중투입니다. 등에는 중투인데 위에서는 호로 보이죠. 이렇게 되니 엽록소 양이 많고 광합성 양이 높아졌고 여기는 상당히 줄겠죠. 자, 그리고 이 체면적에서 당을 만들고 소모시키는 면적 또한 이 녀석보다는 월등히 적죠. 크기가 적으니까 세포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소모량은 줄고 만들어지는 양은 많고 나이는 젊고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저장 양분율을 꽉꽉 채워왔기 때문에 한쪽이 한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요소를 가미시킬 수 없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두 쪽짜리를 사서 기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젊은 척이 좋겠죠. 중압으로 조금 넘어가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뿌리가 좋은 게 좋겠죠. 한쪽 두 쪽을 구해서 작품을 만들려면 이게 샀을 때 내한테 왔을 때 얼마만큼 건실하게 나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베이스 공법에 대한 계산법도 숙지라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의 교육은 저희들이 1급 과정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신문이 하나가 더 있죠. 이 신문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신문들입니다. 자,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얘가 7년, 얘가 6년생입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곱하기 10이니까 72살, 84살이 되겠네요. 이제 갠신이 촉이 하나 붉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이가 드는 쪽을 살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분주한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년도 10월달 쯤에 분주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봄에 분주를 하게 되면 아주 가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저장 양분율이 겨울철 주간 광합성 양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 4월에 가르게 되면 겨울 동안 비축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촉이 가늘어지거나 아니면 촉이 나오다가 죽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라면 겨울철에 그나마 얼마만큼이라도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굵게 나온다는 점이죠. 이런 큰 포기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한 촉이라도 두 촉이라도 종자를 구하고 싶다면 그 종자를 살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촉을 살 수 있을까 또 얼마인가를 물어봐서 내가 뒤촉밖에 살 수 없는가 앞에 촉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앞에 촉은 주로 판매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요, 한번 만들어진 작품은 쉽게 또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본다면 조금 뒤쪽으로 사거나 시장 등에서 미완성으로 되어 있는 같은 동료 신문을 사서 갈라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돈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값은 또 있죠. 그렇게 보면 내 돈이 뒤에 것밖에 살 수 없다라면 갈르는 시기와 시점과 뿌리 상태를 잘 고려하셔서 가급적이면 나이가 4년생 넘은 촉들은 전년도 가을에 커팅해서 가져오는 게 제일 좋다는 점입니다. 한 촉씩 또 가르게 된다면 이렇게 가늘게 나오게 되면 조금 실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쪽밖에 살 수 없는데 또 이쪽밖에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와서도 길러야 되겠죠. 왜? 하늘도 공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가지고 와서 최대한 만들었어. 그리고 가늘지만 새싹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미 굵기가 비슷하죠. 그렇게 되면 1.5배 정도 회복돼서 커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좀 멀리 보시고 천천히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지를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숙련된 기술이 있는 분이라면 어떤 촉을 사셔도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촉짜리를 사도 이렇게 굵게 만들려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기술적인 베이스 공법 등이 집약대에서 들어가서 일이 일어날 때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누가 난초를 안 하겠습니까? 누가 돈을 못 벌겠습니까? 누가 즐겁지 않겠습니까? 다 하겠죠. 이게 바로 교육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큰 신문도 다 이런 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점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다라는 점입니다. 전시회 가서 작품을 봤을 때 감동을 받아서 한 촉 구할 때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더 높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편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돌아오겠습니다.